아닐까?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엘카 3. 아유, 진짜. 제가 몸이 피곤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어제 힘들었나 보다. 네. 삼화정석 장세라 투장스와 함께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장님 안 나왔어요? 예. 어디 갔어요, 이분? 바쁜 척 하는 것 같아. 자, 오늘은 밸런스 게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밸런스 게임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수와도 합이 잘 맞는 투수. 어떤 투수와도 합이 잘 맞는 포수. 장세라의 선택은? 저는 포수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어떤 투수와도 합이 잘 맞는 포수. 어떤 투수와도 합이 잘 맞는 포수. 네. 왜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게 진짜 이게 처음에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저는 답이 굉장히 빨리 나왔거든요, 포수로. 그런데 이게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어떤 투수와도 합이 잘 맞는 포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더 그 네. 선수가 귀하다라는 네. 느낌? 네, 그런 느낌 들어요. 네. 자, 우리 삼화정서. 더 귀한 선수는 포수. 왜죠? 그런 선수 잘 찾기 어렵나요? 쉽지 않죠. 네. 은근히 뭐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 모든 투수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리드해가는 포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포수가 있다 그러면 아마 가장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귀한 건 어떤 투수와도 합이 잘 맞는 포수인데 약간 여운이 있는데요? 보기 드문 선수. 보기 드문 선수는 투수 쪽이죠. 어떤 선수가 더 보기 드무냐? 네. 근데 귀하냐 보기 드무냐?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묘하게. 그래서 이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네. 약간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떤 포수와도 합이 잘 맞는 투수는 보기 드물다. 그렇죠. 그렇죠. 보기 드물죠. 드물어요. 그러니까 포수를 타나요? 가리나요? 가려요. 대부분의 투수가. 네. 대부분의 새로운 투수 만나면 본인 팀들은 다 낯가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공격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투수들도 보면은 이 모든 포수를 다 맞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떤 이 타켓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프레이밍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게 복잡하죠. 복잡 미묘한데 사실은 이렇게 보기 드문 선수가 투수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장희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움 시절 이제 감독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선발 투수 그 이지영과 박동원 이렇게 분업화로 했잖아요. 했죠. 네. 근데 그런 거를 하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딱 분업화를 분업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풀타임이에요. 얼마만큼 건강하게 경기력에 본인들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이었었고 거기에 조금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주전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원투쓰리가 강하잖아요. 모든 팀이. 네. 그렇다면 타격에 약간 불리함이 있는 거죠. 두 번째 포수가 4, 5 선발을 맡고 첫 번째 선발 포수는 1, 2, 3번을 맡으면 그렇지. 타격 지표가 아무래도 1, 2, 3 선발을 상대하는 포수가 약하겠죠. 상대 강한 투수와 맞닥뜨려서 그렇죠. 타선 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투를 나누고요. 한 명씩. 원투 펀치를 한 명씩 나누는 쪽으로 갔었고 3, 4, 5를 이제 나눠서 한쪽으로 두 명, 한쪽으로 한 명. 그래서 3명, 2명으로 해서 이렇게 시즌을 치렀었죠. 아니, 투수의 선호가 있을 것이고 있죠. 포수가 상대적으로 합이 잘 맞는 투수가 있을 것인데 그럼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나요? 하죠. 그래서 실제로 동계훈련, 캠프 때부터 그 투수에 대한 피칭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가면서 받게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폭적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계속 받게 하죠.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잖아요. 뭐 1, 2 선발을 한 명씩 나누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와 이제 호흡을 안 맞추는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브리검이라고 한다. 브리검과 이지영이 호흡을 맞추면 브리검과 박동원 호흡을 안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하고 호흡을 안 맞추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왜 저는 나랑 호흡 안 맞추려고 그러지? 뭐 이런 느낌. 아니 기분 네. 충분히 나쁘죠. 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두 명을 나눴다고 해도 누군가는 주전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없겠냐고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었고 어려웠었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경기력은 저는 더 좋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면이 좋았냐면 일단 준비 과정이 되게 편했어요. 그러니까 포수도 이제 본인이 출전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선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네. 마치 내가 선발 투수 같은 거지. 맞아, 맞아, 약간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의 어떤 운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부리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부리검 선수가 이재영 선수랑 호흡을 많이 맞췄어요. 많이 맞추고 시즌 때도 거의 뭐 박동원 선수하고 맞춰본 적이 없는데 캠프 때 한번 박동원 선수랑 연습 경기를 앉은 적이 있어요. 야 한번 앉혀봐. 어떤가 한번 보자. 3이닝도 못 버텼어요. 8실점인가 9실점을 하는데 엄청난 나팔이네. 박동원 선수가 나오면서 옆에서 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맞아 안 맞아 계속 이러는 거야.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 확인 사살이네. 확인 사살. 근데 드문 선수는 장세나도 마찬가지예요? 투수 쪽이 더 드물다고 봐요? 네, 어떤 저도 그렇다고 포수와도 봐요. 합이 잘 맞는 투수 쪽이? 네. 근데 진짜 투수들은 좀 예민해가지고 몇 경기 잘 던지면 그 포수하고 잘 던지면 그 포수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수들이 아무래도 포수들은 모든 걸 좀 아우를 줄 아는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포수라는데 투수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선수들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기 공 던지는 거에만 최적화되고 거기에만 이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근데 포수는 투수도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뭐 양인희 선수 같은 경우는 팀의 주장, 뭐 선수 옆에 회장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우를 줄 알잖아요. 네. 근데 투수들은 진짜 지들밖에 몰라. 근데 진짜 솔직한 표현 같아요.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기적이라고. 근데 또 조금만 편들어주자 그러면 외롭기도 해요. 항상 혼자 플레이하잖아요. 밸런스 게임으로 오늘 엘카 야구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바로 그 귀하디 귀한 포수입니다. 포수. 예. 야구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사실 투수와 타자잖아요. 네. 근데 포수라는 포지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야구 팬들도 그렇고 야구 관계자는 더더욱 그렇고. 어느 정도로 중요합니까? 장세나가 보기에. 글쎄요. 뭐 한 경기를 치르다 보면 중요도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저는 선발 투수가 한 50%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포수가 한 30% 그리고 야수가 한 20% 같아요. 야수 비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네. 그 투수의 비중은 클 수밖에 없어요. 선발 투수의 비중은. 그런데 포수의 비중은 투수가 또 호흡을 맞춰야 되고 포수는 투수의 공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타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포수가 그날 경기에서 좋은 타격을 펼치게 되면 투수 리드까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포수가 투수와 호흡 그다음에 타석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이 투수와 포수는 거의 70에서 80% 이상은 한 경기에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비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야구는 득점을 올려야지만 이기는 경기잖아요. 하지만 실점을 억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실점을 억제하는 역할을 사실상 투수와 포수와 하기 때문에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바정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없죠. 근데 동등하게 주고 싶어요. 선발 투수와 포수 30, 30. 나머지 7명의 야수들이 40%를 좀 나눠가는 그렇게 좀 비중을 두고 싶어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포수 역할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뭐 포수의 투수의 어떤 볼 배합이나 리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야수들의 움직임을 또 이 벤치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인 시그널을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포수들은 받아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수들이 밖에 이 그라운드에 나가 있으면 벤치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에 집중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위 얘기하면 진두지휘한다고 봐야죠. 포수가. 그래서 어떤 선발 투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포수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실제로 볼 배합이나 이런 것을 더그아웃에서 감독이나 배터리 코치가 실시간으로 사인을 주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투수와 포수와의 이 호흡이죠. 그 더그아웃을 바라보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조금 무리하지 말고 좀 피해가라는 그런 사인을 줄 때도 있고 혹은 뭐 뭔가를 준비를 해라. 주자가 빠르면 움직임에 주목을 해주고 또 그리고 이 승부구가 바운드가 많이 되는 투수 유형이 또 있어요. 네네. 그러면 뭐 브로킹 신경 좀 쓰고 뭐 이런 뭐 런에이트 나올 수 있다. 네, 뭐 스퀴즈 플레이 그렇죠. 대비해라. 네. 그리고 뭐
공을 빼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송구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 예. 견제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벤치를 계속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생각이 나요. 예전에 저희 선배 그 테테에 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포수들이 더그아웃에 거의 보지 않, 그러니까 더그아웃에서 배터리 코치나 감독이 사인을 안 내는데 요즘 이제 포수가 그냥 데이터를 이제 투수들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데 예전에는 아, 자기님도 아시고 예전에는 사실 1919 매그네고 사인 났잖아요. 아, 더그아웃에서? 네, 배터리 코치가 뒤에서 뭐 던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근데 잘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상황에서 꽉 맞아가지고 경기가 뒤집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감독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러면 포수를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포수가 이제 가면 뒤에 있는 배터리 코치가 감독 뒤에서 제가 이걸 진짜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웃기든지 그 얘기 듣고 내가 사인 냈다고 하지 말라고 갑자기 이제 사인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 근데 실제로 아직도 아마추어는 네. 사인을 그럼요. 수시로 줘요. 매구 아마추어는 그 타석에 딱 섰을 때 네. 뭐 타자 출신이시니까 타석에 섰을 때 보면 그 포수의 움직임이나 어떤 포수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보진 않아요. 완전 많이 느껴지죠. 네. 완전 많이 느껴져요.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이 달라지는 거고. 대응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또 이 저녁 경기일 때도 있고 이 라이트가 이렇게 비치게 되면 라이트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뒤로 사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림자도 보여요. 예, 예, 진짜. 그리고 그래서 포수들이 맨날 볼매발 때 제가 만약 왼손 타자면 이렇게 치고 아웃으로 빠져 안고 뭐 이런 모습도 있어요. 굉장히 신경전 많이 펼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이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왼손 투수였어요. 해태 타이거죠. 근데 제가 약간 등 뒤에서 공이 좀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습펀트 다 알겠다니까 지금 기습펀트를 대려고 네. 한번 쑥 나갔는데 나갔다 뺐어요. 뺐는데 걸어 내려오시더라고. 대선배였거든요. 네. 음이 이러고 올라가는 거야. 그건 잘못했다. 팍 이러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러고 끝났으면 안 그래도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또 포수가 너 이제 뒤졌다 이 얘기 딱 하니까 완전히 타석에서 와, 두 번 상대했거든요. 한 번은 삼진 한 번은 볼넷인데 스윙을 한 번도 못했어요. 제가 선수할 때. 아, 입으로 하는 거는 뭐 수두룩하죠. 뭐 멈춰 간다. 야, 요즘 좋더라. 그래서 야, 투볼이니까. 야, 거기에 내가 하나 맞춰줄게. 그리고 슬라이드 빡 던지고. 내가 지금 내가 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진감용 코치 같은 경우는 사실 비슷한 연배니까 선수 생활할 때 같이 했었잖아요. 네. 형님, 직구. 이걸 진짜 많이 들었어요. 타석에서. 형님, 직구. 이래놓고 뭐 직구 올 때가 있고 또 변화가 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감정형이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할 때, 야, 남자는 주먹. 네. 알지? 주먹. 그런 거지, 가위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진짜. 네.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포수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야구는 투수노름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수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한 건데, 포수, 이 경기는 진짜 포수노름이었다. 와, 포수가 다 했네. 혹시 생각나는 그런 경기 지금 막 떠오르는 경기 있습니까? 저는 포수가 이게 굉장히 선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구나라고 느낀 적이 2010년도에 코리안 시리즈 마지막 김광현 선수가 삼진을 잡고 세레모니를 안 하고 박경환 선수에게 딱 인사를 하는 그쵸, 장면이 있어요. 90도를 경례했죠. 투세 투볼 6구 맞겠습니다. 투수 김광현 6구 경기 끝났습니다. SK 와이번스 2010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전 전승으로 우승합니다. 그때 야 이게 진짜 이 포수라는 위치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 모든 야수들한테 존경을 받는 위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전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아요. 아, 그때 네. 사실 그 SK 와이번스 왕조 시절에 박경환 포수의 존재감은 대단했죠. 엄청났었죠. 절대적이었죠. 절대적. 네. 삼화정석은? 아,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좀 가려져 있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진짜. 네. 워낙 부각되는 건 투수들이고. 그렇죠. 네. 포수들도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런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매번 부각되는 건 투수 쪽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렇게 이제 포수가 부각이 안 되는데
데뷔 후에 20년 만에 포수 처음 한 선수는 부각이 확대는. 아, 나 그 이대호 선수 그 포수하는 거 보고, 야, 댓글 봤는데, 야, 이제 롯데는 포수 걱정 없다. 난 이게 제일 웃겼어, 진짜. 나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근데 굉장히 잘하던데요, 이대호 선수. 든든해 보이던데. 네. 약간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 시절에 장채근 코치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덩치 큰 이제 피지컬이 좋은 포수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투수들이 제구력 잡기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올드 팬들한테는 네. 그 왜 이현세 선생님 만화에 백두산. 백두산. 어, 맞아요. 네. 그 포수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대호 선수 보면서 아, 포지션을 잘못 선택을 했나 얘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네. 했었다면서요, 경남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했다고 하는데 네. 프로 들어와서는 처음인데 좀 안쓰러웠던 거는 뭐냐면 이게 피지컬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앞에 이 프로텍트 있잖아요. 이게 너무 작아. 그 아이들 그 분유 먹을 때 그 저기 뭐야 위에다 이렇게 목에다 차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네, 이대호 선수가 이제 앞으로 뭐 포수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롯데자이언츠 그 이동하는 버스 안에는 항상 지금 프로텍터보다는 더 큰 장비를 하나씩은 갖고 다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이대호 선수가 그 9회에 나왔던 그 장면이 물론 2021 시즌에 팬들에게 뭔가 인상적인 기억으로 하나 남겠지만 롯데자이언츠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한 포수가 없어서 팀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라는 팬들의 생각. 예. 그리고 각 팀들마다 확실한 포수가 있는 팀이 있지만 포수 포지션에서 뭔가 좀 2% 그 혹은 그 이상의 아쉬움이 있는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좋은 포수는 귀한 걸까요? 일단은 뭐 아마추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3D 사실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포수는.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에 입단해도 주전을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이건 딱 한 자리잖아요. 내야수는 네 자리고, 투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엔트리가 13에서 14이니까. 그리고 외야도 세 자리고. 근데 포수 같은 경우에는 터줏 대감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10년 이상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주전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포지션을 이제 기피를 하는 거죠. 그럼 사실 만약에 뭐 NC나 지금 뭐 포수가 좋은데 뭐 저기 키움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만약 스레인 드래프트를 거친 포수가 이탈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선수들을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포지션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타격 성적이 뛰어나도 야기진만큼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피 현상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포수라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장비도 여름에 차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포수 키우기가 그리고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80년대부터 학생 야구 시절에 또 네. 프로까지 그리고 학부형으로서 그렇죠. 포수는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깨가 강한 선수는 우선 투수. 그리고 수비의 능력치가 좀 보이는 선수는 내야수. 그리고 얘는 수비가 조금 떨어지는데 공격은 잘 돌리네. 방망이를 잘 돌리네. 그러면 외야수. 포수는 없어요. 우선시 되는 게 투수, 내야수, 외야수가 되다 보니까 남는 선수가 포수를 하는 현실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두 분 학생 야구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5학년 때인가 포수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와, 6학년 선배 중에 한 명이 볼이 좀 빠르면서 기가 막힌 슬라이더를 갖고 있는 투수가 있는데 사인미스를 한번 한 거예요. 제가. 저는 직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슬라이더 던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완바운드 떨어져갖고 급소를 맞았는데 아 저는 정말 진짜 그 뒤로 제가 포수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부상도 많고요. 지금 요즘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학부형들이 좀 젊어지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들이. 근데 포수에 대한 생각들을 별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투수들이 우선적으로 어떤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금전적인 면도 가장 이슈되고 항상. 하지만 125억은 포수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투수 쪽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늘에 가려져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김태균 선수가 젊었을 때 인터뷰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요. 어떤 인터뷰를 했었냐면 네. 투수는 귀족, 외야수는 상인,
내야수는 노비. 노비. 포수는 캐차는 거지. 아니, 야, 노, 표현 제대로 아니 노비 밑에 뭐가 있나 했는데. 야, 표현 제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고 부각이 안 되고 그만큼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양의지라는 선수가 대박을 터뜨렸고 그만한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김태곤 선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면 양의지 선수는 거지 왕초네. 그렇죠. 거지 대빵.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연봉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줬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험한 일하고 힘든 일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야 된다. 이건 뭐 전 사회적인 이슈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장 위원은 아마 포수들이 벗은 몸을 봤을 거예요. 봤죠? 사우나를 하면서. 근데 네. 진짜로요. 이 성한 곳이 없어요. 멍 자국이 최소한 네다섯 개 있어요. 네. 왜 진짜. 그렇죠? 맨날 다운도. 다운도. 아. 이게 막는 게 티도 안 나잖아요. 딱 브로킹하고 나면 그냥 잡아서 주잖아요. 내색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벗은 몸을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온몸 멍투성이에요, 정말. 멍투성이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김태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얼러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소염제를 또 못 먹어요. 김태군 선수는. 약을 못 먹는다고. 예. 그러면 어디가 다쳤을 때, 염증이 생겼을 때 그냥 주구장창 아이스로. 아, 약을 다스려야 되는 것도 못한다는 거군요. 못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돈 많이, 저는 진짜 돈 많이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양의지 선수처럼 수비도 되고 공격도 되면 당연히 많이 받겠죠. 근데 우선시 되는 건 사실 수비력이거든요. 포수 쪽은. 수비력만 좀 인정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고가 점수나 연봉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높게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열카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야구 유망주들아 어렵긴 하지만 잘만 하면 100억 가까이 돈이 계속 도도하고 네, 안정적인 노후가 또 보장되니까. 지금 뭐 그때 강민호 선수 FA 되고 그러는 거 보면서 물론 경쟁률은 좁지만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열려있기 때문에 포수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포수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야 너 한번 전략적으로 포수 한번 해봐 그건 난 없다는 거군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프로의 드래프트 이제 참가를 해서 픽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일단은 들어와서 성공하기가 가장 어려운 포지션이 저는 포수라고 봐요. 맞아요. 아니 네. 최근 10년간 드래프트 픽을 살펴봐도 포수로 상위 픽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주전 마스크를 쓴 선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포지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주전들보다 신인들이 더 나은 어떤 그 어떤 활약들을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런 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포수라는 이 위치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투수들과 또 호흡도 맞춰야 되고 감독의 어떤 그 의중도 잘 알아야 되고 배터리 코치의 의중도 알아야 되고 어떤 그 야수들의 어떤 수비 포메이션이라든가 수비 위치도 조정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고 데이터가 없는 포수가 과연 그런 것까지 소화할 수 있을까? 신인급들이 자기 하기도 바쁜데 저는 어렵다고 봐요. 포지션별로 따져봐도 가장 길게 걸려요 시간이. 완성품이 되는. 네, 완성하기까지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그 삼화정석 생각에? 제 생각에는 최소한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경험이 쌓여야 안정감 있는 그런 주전 포수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싶어요. 그게 양의지 선수 두산의 2차 뭐 하위순번으로 입단을 하는 게 경찰청 갔다 와서 이제 조금씩 기회 받은 거랑 비슷하네요. 양의지 선수가 주전이 된 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그 두산베어스의 주전 포수가 최승환 선수였어요. 맞아요. 제 친구인데 최승환 선수가 제 친구예요. 최승환 선수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양의지 선수가 목동 경기였어요. 선발 출장의 기회를 잡았는데 그날 경기에서 홈런 두 개를 때렸어요. 양의지 선수가 번사이드하고 뭐 누구한테 쳤는데 그날 그때 그 두산베어스 감독이 김병훈 감독이었거든요. 김병훈 감독은 파격적으로 누굴 진짜 잘 쓰잖아요. 그날 경기 딱 홈런 두 개 치면서 그 다음날 경기부터 바로 주전이 됐던 양의지예요. 그게 그때가 양의지 선수가 87년생이니까 25살. 그렇죠. 맞죠. 그때죠. 딱 그때네요. 네. 사실 강민호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강민호 선수가 들어올 때 최기문이라는 코치가 있었는데 양상문 감독이 과감하게 강민호를 주전으로 기용을 하면서 강민호가 지금 세 번의 FA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사령탑들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지 좋은 포수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때. 그런데 이제 강민호, 양의지 선수는 준비된 포수였던 것이고 능력을 결국 발휘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포수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능력. 어떤 거를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감독하고 좀 같다고 봐요. 포수라는 자리가. 그게 뭐냐면 투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엔트리 13명뿐만이 아니라 이 1년을 치르다 보면 거의 뭐 25명에서 30명이 필요하거든요. 이 선수들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신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당연히 뭐 수비력, 공격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만이 1군 엔트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신뢰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거 말고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우선은 포구 능력이 좋아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투수들이 편안하게 던질 수 있는 이 포구 프레이밍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투수들이 어떤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능력이 좀 갖춰져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미트로 공을 잡아내는 캐칭 능력. 그렇죠. 캐칭 능력. 그리고 블로킹 능력. 그리고 이제는 주자를 루상의 빠른 주자들을 저지할 수 있는 송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야죠. 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능력이 네네. 필요하다. 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프레이밍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투수를 할 때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했던 공이 포수의 어떤 그 어설픈 프레이밍으로 볼이 됐을 때 진짜 짜증나거든요. 네. 진짜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의 능력, 뭐 좋은 어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일단은 프레이밍. 프레이밍이 좋은 포수는 그 이후에 어떤 거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정도 묻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네. 될 공을 프레이밍 잘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덮어버려가지고 네. 볼로 만들었을 때 그 한 곳 때문에 투수에게 미치는 그렇죠. 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투수가 완전히 이제 그 멘탈이 완전히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수가 굉장히 이기적인 포지션이네요. 네. 자기밖에 몰라요. 저도 투수를 해봐서 아는데 제가 투수할 때 사실 뭐만 생각을 하겠어요. 스트라이크 잘 던져야지. 타자 잡아내야지. 근데 거기서 삑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때볼이 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들어와서 진짜 아이씨.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건 그거 같아요. 포수는 포수이자 야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타격 연습도 하고 어떻게 안타를 때릴까 홈런을 때릴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만 투수와 또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수를 생각했을 때또이 볼류어이라든가 다른 팀 타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뭐 어떤 공을 잘 치는지 이런 것도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포수는 투수의 호흡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실 다른 야수는 수비는 기본만 해도 타격을 잘하면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포수가 너무 어려운 포지션.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포수들 들어오면 수비 시간 끝나고 들어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 타순이 아니면 또 자료 찾아봐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나가서 수비할 수 있는 타순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몇 번에서 끝났으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선수들도 이렇게 막 봐요. 그러니까 이런 열정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애들 포수 더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말 포수가 얼마나 어려운 포지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포수 찾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프로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선수 중에서 이 친구는 기회만 오면 뭔가 터진다. 보입니까? 그런 선수가? 지금 사실 군대에 가 있을 거예요. 강현우 선수라고 KT에. 네, KT에 강현우 선수가 있거든요. 그 유신고등학교 나오고. 예, 맞습니다. 소영준 선수랑 배틀이 맞췄던. 예. 그러니까 강현우 선수가 작년 시즌에 그냥 되게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고졸신인의 느낌이 사실 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떤 선수가 앞으로 이제 뭐 제2의 강민호가 될 것이다, 제2의 양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 눈에 들어오는 포수는 강현우 포수. 강현우 포수가 그래도 좀, 자질이 좀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내. 사바정성은 어떻습니까? 좀 보이나요? 이 선수도 아마 군대가 있는 것 같아요. NC의 그 김영준 선수라고. 아, 김영준 선수. 네, 공격력도 괜찮아 보이고. 작년까지 3번 포수 아니었나요? 그렇죠, 맞죠. 네, 네, 맞아요. 양의지, 김태군 다음 네. 김영준이었으니까. 그 선수가 정말 아마 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떤 기회를 한번 잡는다 그러면 무섭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지금 양의지가 있고 김태군이 있는데 기회가. 트레이드 카드로 쓰면 되죠. 네, 이제 해야죠. 네. 아니. 그 우리 재영이 아버지는 또 이제 재영이와 함께 학생 야구를 많이 보셨는데 네. 학생 야구 쪽에서 지금 막 이제 입단을 했거나 아니면 아직 있거나 그런 친구들 중에서 좀 좋은 자원은 생각나는 선수 없습니까? 친구들 중에요? 재영이 친구 중에는 그 기아의 권혁경 선수라고 있어요. 권혁경 선수? 네, 신일고등학교 출신인데 이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동치도 좋고 그리고 이
어깨 능력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공격력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마 무슨 국가대표, 주니어 국가대표 하면서 제가 그 선수를 처음 봤었는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에요. 예. 예. 사실 이번 시즌에 포수 고민을 하는 대표적인 팀들 하면 뭐 롯데가 꼽히고 키아도 있죠. 키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올해 고졸 신인 롯데 손성빈, 1차 지명 선수, 2차 4라운드인 기아의 권혁경. 네, 맞아요. 이 선수들 이름을 좀 자주 부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카? 한줄 요약으로 오늘 예, 열카 야구 이야기 포수를 찾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아. 좋은 포수는 좋은 투수가 만든다. 포수라는 것은 투수가 잘 던져줬을 때 그 빛이 더 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투수 없이는 좋은 포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포수는 좋은 투수가 만든다. 하겠습니다. 일단 팀에 좋은 투수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좋은 투수 있으면 좋은 포수는 만들어지기가 쉽죠. 좀 빠르게 만들어지죠. 거지왕? 그러니까 김태군 선수가 인터뷰했던 게 자꾸 제 머리에 남아있어요. 제발 정말 이 포수는 거지라는 표현을 김태군 선수가 했지만 얼마나 속이 그렇겠어요. 예, 좀 씁쓸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정말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모든 포수들이 그 고생한 만큼 그런 대가들을 정말 이 현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인정받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쑥쑥 자라고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좋은 영향이 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예. 포수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되는 그날까지 열카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장스 사바정석 장선아와 함께했던 야구 이야기 포수를 찾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